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7월 21일 화요일 아침 개장 전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03% 상승, 나스닥 신고가 다시 갱신한 2.51% 상승, 반도체 지수도 2% 상승입니다. 유럽의 독일도 0.99% 상승한 유럽, 미국 상승 마감한 전일이었습니다. 자,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페이스북 등을 호칭하는 팡주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7.9%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4.3%, 애플 2.1%, 알파벳 3.3%, 페이스북 1.4% 등 기술주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나스닥 갱신한 모습이었고요. 코로나 백신에 따른 기대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1단계 임상 성공 소식, 그리고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 2차 임상 실험 발표 등으로 상당히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전원 임상 실험에 참여한 전원 체내에서 중화항체 생성되었다 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실시할 것이다 라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가 240일의 저항을 뛰어넘은 이후로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만 적절하게 숨고르기 양상이었고요. 나스닥은 20일 인근까지 크게 한번 밀렸으나 그대로 다시 만회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지수도 다시 전고점 인근 강하게 푸시하는 그런 2%대 강한 상승이니까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한번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할 수 있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전일 3.1%로 상당히 아시아권에서는 강세 보였는데요. 중국의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1년물, 5년물 기준금리 동결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그것은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중국의 상해 종합도 상당히 강세 보였던 전일이었습니다. 환율도 여전히 1203원, 1200원대 인근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 양호한 상황이고요. 자, 전일 우리나라 코스피 0.14% 하락, 코스닥 0.16% 하락, 큰 폭으로 빠졌다가 장 초반 다시 장 후반 들어서 상당폭 만회해내는 흐름이니까 양호한 흐름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세 나온 부분, 기관이 하루 걸러 하루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데요. 자, 오늘은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2217여기 코스피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권역이니까요. 오늘 한번 외국인 기관이 얼마만큼 강하게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리고 엔시소프트 핀테크 관련 언택트 주들이 계속해서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전일도 네이버 카카오 상당히 큰 폭으로 4%대 하락 보였고요. 다만 카카오가 20일 권역이 지지 권역인데 오늘 20일만 지지하면서 반등 시도 나온다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제 조정을 적당히 좀 받은 셈이거든요. 적당히라 하기에는 고점 부위에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5만원 정도, 5만 8천 정도 조정 받았으니까 상당히 조정을 제법 받은 셈이니까요. 20일 인근에서 재반등 나온다면 크게 우려할 바 없다. 자, 네이버는 20일 깨졌어요. 이제 볼린저밴드 하단의 지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해서
60일까지 조정을 받을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다. 네이버는 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 만약에 오늘 반드시도 논다 하더라도 20일에 바로 저항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 받기를 기다렸다가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NC소프트와 같은 지금 게임주도 상당히 20일 깨지면서 밑으로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다시 반등 나오고 최근에 조금 이따 이어나가겠습니다만 자동차, 조선, 건설 이런 특히 자동차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주춤해질 때 과연 기존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언택트, 그죠? 네이버, 카카오, 앤소프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 그리고 온라인 결제 관련 주들 반등은 한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소프트 지금 현재 20일 이탈하면서 상당히 제법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네이버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자, 60일에 조정권 인근이니까 신규 매수는 이제 60일 인근에 오면 저는 전전일부터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늘 한 번 더 쳐져서 반등 조짐이 온다든지 하면 신규 매수 분할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우리도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종목군들 적절히 차익 실현 이후에 적당히 또 NC소프트 추가로 조금 더 매수해서 단가가 적절히 낮아지고 반등 한번 나올 때 적당히 빠져나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리바운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종목 결제 관련 종목 20일권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관심도 좀 있고요. 자, 만약에 오늘 큰 폭으로 상승 출발 갭 상승 출발만 하지 않고 적당한 부위에서 출발한다면 매수 가능하다. 20일 권역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과 같은 종목군들 지금 조정권에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워요. 조정을 좀 더 받는 모습을 보고 신규를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일이 이탈됐기 때문에 딱특히는 여기 고점 부위에서 54만 2천원 부위에서 매도 의견 드렸고요. 추가로 더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 2차전지도 상당히 강세 보였거든요. 조정권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폭으로 보면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애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조금 더 처지게 된다면 36만원권인 볼린저 밴드 하단 그리고 60일 인근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신규 매수는 좀 더 기다리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갭 상승 출발하면서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요. 임상 승인이 떨어졌다. 식약처에서 그러한 소식과 함께 코로나 치료제죠. 상당히 강세 출발했다 그대로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다만 5일 20일 다 지지되고 있는 권역이니까 추가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20일선만 지킨다면 큰 무리 없는 상황. 여전히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그리고 진단키트 유럽의 CE 인증됐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상당히 강세 출발했는데 조금 밀린 것은 아쉽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20일 이탈 여부 잘 한번 챙겨보시라. 셀틴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백신이라든지 진단키트 특히 진단키트는 미국은 셀트리온 USA에서 취급을 하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셀틴 헬스케어가 공급을 담당할 테니까요. 여전히 10만원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12만원권 여기 전고점까지 충분히 한번 노리면서 들고 갈 수 있는 모습이다. 다만 아직까지도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블록딜 소식 이후로 원 에코티 파트너스의 물량은 완전 다 소진되는 상황이고 블록딜 소식 이후로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
백신 관련 그리고 진단 키트라든지 기존의 제품군들에 대한 실적 양호하게 발표될 예상이 있으니까요. 전고점 권역인 12만 원권을 처음 1차 목표로 가져갈 수 있겠다. 다만 20일 권역인 11만 원대 저항을 자꾸 받고 있는데요. 여기 돌파가 먼저 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장기로는 부족함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로는 충분히 들고 갈수 있습니다만 닥터케이는 일단 일부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로 추가 매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좀더 탄력 있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굳이 나빠서라기보다 최근에 삼성전자는 외국계 매수세 그리고 기관도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 홀딩 가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치는 57,000원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추가 상승 가능하다. 자, 처지더라도 52,000원권 여기를 깨고 내려갈 확률은 상당히 작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상황에서 전기전자 비중이 부족한 분은 삼성전자 신규 매수도 53,000원권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은 다른 우리처럼 포트폴리오 교체를 위한 매도를 하기 위함 외에는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에 비해서 SK하이닉스는 지지부진합니다. SK하이닉스 지지부진해요. 그러나 던지고 나올 정도는 아니다. 던지고 나올 정도는 아니다. 닥터케이는 포트폴리오 교체를 위해서 일부 인원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도 다 전량 매도하고 NHN 한국사이버결제로 매수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까지 전달하겠습니다. 자, 수젠텍 보유 중인데요. 진단키트 관련 주들 여전히 코로나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3만원 정도까지는 노려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양호하게 끝났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도 전일 크게 흔들리다가 그래도 적당한 수준으로 만회하면서 마무리됐으니까요. 오늘 미국의 호재를 힘입어서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지 마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나중에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